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지수 상황 살펴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책주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지수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지수 관련 ETF를 좀 사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보니까는 지수 관련 ETF 중에서 인버스와 그리고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를 같이 사서 좀 그렇게 시작을 헷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은 저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약간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뭐라 그럴까 지금 이제 왜 상반기에 전 저점이 나왔다고 보냐면은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처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고 마지막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똑같은 이슈로 계속 하락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만약에 100포인트가 빠졌으면 두 번째는 50포인트, 세 번째는 한 2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것이지 똑같은 이슈로 만약에 뭐 15% 하락했다는 했는데 또 똑같은 이슈로 15% 하락한다? 그러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슈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 좀 걱정되는 건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화에 대한 문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6월 14일에 3.5%인가요? 한 3.4%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3% 미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엔화가 좀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어떤 외부적인 변수를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또 유럽 쪽에 유로존 붕괴 뭐 너무 막 나간 얘기지만 지금 계속 유로존 22 총재들이 그 말한 발언들이 뭐냐면 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금융 파편은 한마디로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해결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해결할 방안 전혀 없습니다. 전 절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유럽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혹은 만약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시장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2000포인트 지금 지수대에서 충격이 나온다면 2000포인트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2500이나 2600까지 반등을 준다면 이런 충격이 나온다면 끼껏해야 뭐 한 2300, 2200 뭐 초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심각한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다 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아니면 이번 주 보시면 뭐 오늘도 저는 오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간으로 따지면 상승이지만 종목이 어떤 날은 뭐 좋다 그래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 다음 날 막 폭락하거나 막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어려울 수 있다라면 전 지수 ETF 충분히 뭐 모아갈 수 있다. 특히 지수 ETF를 약간 펀드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씩 이렇게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 레버리지 상품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아주 많이 하락했을 때는 레버리지 상품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수 정도의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 정도를 생각하신다라면 코덱스 200 정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업종으로 본다라면은 요즘 헬스케어 시장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타이거 200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미국이 잘 가야지 가는 것이지 미국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가 간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략들이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도 저점이 나왔다는 것이라서 S&P 500,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 관련된 종목군도 저는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좋은 결과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난 상승을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를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인버스 관련된 종목을 매수한다. 뭐 이런 전략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매수하지 말고 그냥 지수 추정한 것을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 두 개를 사람 심리라는 게 양쪽으로 해서 해지를 해야지 하면서도 하다 보면 괜찮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상품
하락보다는 좀 상승하는 종목을 좀 모아가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유럽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뭐 유로화가 계속... 20년 만에 최저치 그쵸. 찍었다. 뭐 왜냐하면 뭐... 유럽 자체가 여러 국가가 그쵸. 있는데 기준은 하나니까 네. 그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쵸. 거죠. 저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ETF 관련해서 레버리지보다는 코덱스 200과 같은 조금 안정적인 이 관련된 ETF를 지금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지수 투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정책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뭐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딱 돈이 들어가는 곳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책주잖아요. 정책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딱히 정책주가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다른 네. 좀 의견인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제 정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인수위까지 포함해서 4개월 정도 그죠. 가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근데 딱 정확하게 어떤 그 현재 정권이 어떤 정책을 필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게 별로 없어요. 명확한 건 한두 개 있죠.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권뿐이 아니라 그 전전전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에서는 아 이번 정권은 명확한 게 어떤 거야라는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준 게 있었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회자되고 뭐 시장에서도 언급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온 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뚜렷한 정책 아젠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건드려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정권 시절을 보면 뭐 4대강이든 뭐든 어쨌든 개발이라는 아젠다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도 벤처라든지 뭐 명확하게 뭐 창조 경제든 뭐든 그러면서 약간 그럼 과학 쪽이라든지 IT 쪽에 뭔가를 불어 넣어주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정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것을 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원전이라든지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부분이 산업이라는 게 한쪽에서 형성되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효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원전 하나 가지고 얼마나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기 좀 운이 나쁜 거죠. 엄밀히 네. 따지면 이거는 뭐 지금 정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감들이 전 세계 시장의 문제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기가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나온 것 같지만 연말에 다시 3,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한된 반등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정책주가 뚜렷하게 없다라는 것을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테마별로는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만 뚜렷한 키워드는 없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잘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플랫폼 관련해서 규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왔고 네. 뭐 원전 이야기도 있을 테고 은행 관련 종목들도 사실 최근에는 정책의 피해주로 엮여서 네. 좀 내려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정책주의 흐름과 전망 좀 짚어주세요. 뭐 이제 이거는 매번 이제 그때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가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은행주도 엄밀히 따지면 한 5월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네. 경기 침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은행주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버텨줬습니다만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IT 수요가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이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6월 달 증시 하락을 일으킨 건 IT 섹터예요. 다른 섹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시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올해 혹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뭐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유가가 최근에 100달러를 좀 하했습니다만은 어저께도 보면 다시 또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약간 상승이 완화된다,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지 다시 60달러, 뭐 70달러, 뭐 50달러대로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연말에도 뭐 좋아야 한 90달러 혹은 뭐 한 100달러 뭐 전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신재생 시장 또 에너지 원전 시장의 증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보신다라면 뭐 태양광 OCI라든지 상가 MNT 풍력 쪽 보시면 좋겠고 원전 쪽을 좀 보신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오히려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세븐에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다. 지금은 신재생 관련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잇따라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꾸준히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라는 점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피해주들도 좀 만나볼게요. 네. 사실 이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악재를 가지고 있느냐를 선택을 하는 게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플랫폼은 우리나라 플랫폼이 많진 않죠.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일부 기업 중심인데 계속해서 규제 우려감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약간 은행주를 볼 바에 차라리 참 보험주를 보신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보험사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손보사들 혹은 생명보험사들이 금리 상승 관련된 수혜는 같이 얻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왜 손해보험사를 좋게 보냐면 배당 매력도 있고 거기다가 손해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안정적인 수익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금리 상승 관련해서 수혜주로 보고 있고 은행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 어찌됐든 전 그 나쁜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 나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7% 금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정부가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냐고 암묵적인 압박을 하게 되면 네. 뭐 금리를 낮게 받게 된다면 수익성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정책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부담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정유주들이 좀 고민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의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온다라면 정유주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정제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 때 사는 것을 비쌀 때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친다라면 약간 그 가격적인 부담감에서는 조금은 정유주들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정제 마진이 이제 33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하방을 봐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건설주, 은행주까지 대표님이라면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네,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것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어찌됐든 시장이 많이 내려왔고 그만큼 밸류가 낮아졌고 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주식 자체가.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뭐 종목 보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낙폭과대 종목을 당분간 매수하겠다. 뭐 그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는 한 2450에서 2500까지 자율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증시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단기적인 시간이 근시한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신다면 저는 조선주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조정 나온 거 기회로 보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경기 영향 덜 받는 산업군, 뭐 카지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주라고 말하죠.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도 경기 영향을 덜 받거든요. 특히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산업으로 보면 조선주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미 수주가 이루어졌고 수주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조선주,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뭐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라는 게 사실 네.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부터 모아가서 연말까지 갔을 때 연말 예, 혹은 지금 사서 한번 놔두더라도 약간의 부침 현상은 있을 게 있겠지만 연말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요 두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지노주 안에서도 사실 뭐 네. 한국 내수와 관련된 뭐 종목도 있고 강원랜드가 대표적일 거고 뭐 또 다르게 파라다이스, GKL과 같은 뭐 네. 일본 쪽 외국인 관광객 쪽의 종목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강원랜드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강원랜드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파라다이스, GKL도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조금 더 먼저 수익성이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종목을 선택한다면 강원랜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고 왔는데 정책주가 현재 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지만은 이외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연말까지 봤을 때 경기 침체와 영향이 거의 없는 조선 쪽 그리고 카지노 쪽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